1억 원으로 156억 원을 번 감방천 회장. 오늘은 그가 이야기하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강만천 씨는 주식 투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주식 투자의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주식 투자는 정답을 맞히는 자연과학이 아니다. 좀 더 멋진 답을 찾아가는 사회과학이다.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미래에 가까운지가 중요할 뿐이다. 그 답을 찾는 도구가 바로 관점이다. 간단하게 말해 우리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맨 먼저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식의 잣대로 저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인물을 찾아 열심히 들으며 공부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인물을 찾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무조건 듣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해석하고 의심하면서 상식의 필터링으로 정보를 골라내야 합니다. 넷째, 그렇게 얻어진 결과를 머릿속에서 또 다시 충돌시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다른 이야기와 비교 대조해 보는 것이지요. 이 4단계를 반복하면 나만의 관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여 그 말만 받아들이다 보면 영원히 그 사람보다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그 사람을 넘어서려면 상식의 잣대로 의심하고 해석하면서 정보를 여과시켜 올바른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 말, 저 사실, 저 정보가 맞을까? 틀릴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옳을까? 그럴까? 끊임없이 생각하여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관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는 것은 피카소의 관점을 높이 사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것은 곧 모차르트의 관점을 듣는 것입니다. 나만의 관점, 자신만의 색깔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관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점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 성공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